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생일 기념 브이라이브가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전체 국가 및 지역 일간, 주간, 월간 차트 1위를 싹쓸이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지민의 생일 기념 브이라이브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총 24개 국가에서 일간 차트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및 지역에서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모두 1위에 등극하며 약 1145만 조회수와 6억 5천만 좋아요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민 씨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찾아온 지민은 다가올 10월 24일 온라인 콘서트 연습 후 시간을 내 라이브 방송을 켠 만큼 편안한 후드 티셔츠,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에 대충 묶은 귀여운 포니테일 헤어스타일로 등장부터 여심을 녹이며 1시간여 동안 진행됐는데요. 지민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민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고는 여러분들께서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라며 생일 전부터 시작된 세계 팬들의 생일 축하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번 생일은 활동 시기와 맞물려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생일을 보내게 되어 행복하다는 지민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가게 되었다면서 팬들도 이런 감정을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생일을 계기로 온라인 으로 남아 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축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자신의 생일이 더 의미가 있어졌다며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소중한 팬들을 낳아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로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민은 과분한 사랑과 축하를 받는 것 같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비행기 래핑, 러시아 루즈니키 스타디움과 부산타워에서의 조명쇼, 건대 커먼그라운드 지민존, 용산 아이파크몰 테마파크, 버스 정류장 쉘터 광고와 배너 등 대부분의 서포터들을 아는 듯 팬들이 준비한 여러 이벤트들을 지인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연이어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생일은 모두에게 특별한 날인데 팬들이 자신만을 위해 축하해준 것에 놀랐다는 지민은 팬데믹으로 고립되어 있던 자신을 팬들이 응원해주고 일으켜줬다며 아미와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많이 보고 싶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해 깊은 팬 사랑에 감동케 했습니다. 이날 라이브 방송 후 민낯 확대샷에서도 빛이 나는 잘생김, 역대급 경신한 스케일의 생일 축제였는데 알고 있다니 너무 행복해,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 지민이 생일 축하해 등 지민을 향한 사랑과 생일 축하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생일을 맞은 방탄소년단 지민이 중국 팬클럽으로부터 특급 축하를 받았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과 호주 골드코스트 상공에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단 비행기를 띄운 것인데요. 지민과 차이나는 이를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전 세계에 보일 것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지민의 생일 축하 플랜카드를 매단 비행기 한 대가 미국 뉴욕과 호주 골드코스트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지민과 차이나는 35m 길이의 현수막을 단 비행기가 미국과 호주 상공을 비행한 건 아이돌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뉴욕의 경우 약 300만 명, 호주의 경우 약 60만 명이 현수막을 봄으로써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글로벌 K-POP 아이돌 인기 투표 K-IDOL의 모든 기록을 올킬 최다 득표하며 K-IDOL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K-IDOL에 따르면 지민의 생일인 지난 10월 13일 자정에 마감된 일간 순위에서 지민은 8,079만 6,473개의 하트를 받아 11일간 일간 랭킹 1위 등극과 동시에 1일 최다 득표, 생일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는데요. 34주차 순위에서는 6,506만 7,619개의 하트를 받아 주간 최다 득표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종전 기록인 4,646만 304개의 하트보다 1,860만 개 이상의 하트를 더 받아 자체 기록을 경신한 것인데요. 이로써 지민은 K-IDOL 1일 랭킹에서 402회 최장기간 1위, 주간 랭킹도 68회 최장기간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간 랭킹 또한 서비스 시작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K-IDOL의 역사와 함께하며 누적 9억 6,850만 890개의 하트를 기록해 2위와 과반수에 가까운 역대급의 표차이로 15개월 연속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신기록으로 모든 부문을 올킬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비교불가 춤 실력을 보유한 최고의 남자 아이돌임을 또다시 입증했습니다. 지민은 익사이팅 GC에서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돼 최고의 댄스 테크닉을 보여준 최고의 댄스 테크닉을 보여주는 남자 아이돌은 이란 설문조사에서 총 투표수 19,912표 중 13,371표를 획득해 67.1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체 1위에 올랐는데요. 지민의 매력으로는 고혹적이 61%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원하시는 지민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배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